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개량 작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개량 작업을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MSL의 극자외선 장비를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EUV 장비로 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과 생산 속도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대한 EUV 장비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